영혼의 변환, 이게 다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은 부활해야 돼요. 육이 부활해요. 육이 영생을 얻어야 돼요. 왜? 천국 가려면 반드시 천국의 몸이 필요합니다. 자, 그냥 지상에서 하나님 뜻을 지키고 사는 데는 이런 얘기만 해도 되는데, 천국을 얘기한다면, 생각한다면 육체 얘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유대교 이래 반드시 기독교는 육체의 그 부활,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이 육체로 가는 거예요. 이 육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할 때, 육체적인 부활을 가지고 거듭남을 많이 얘기해요. 갓난아이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라. 그 얘기는요, 이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를 탄생시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거듭나니까? 그 영에서 난건 영이고 육에서 난건 육이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난 거는 지상의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인 몸을 낳게 해라 이 얘기. 육에서 난건 육체의 몸이고 그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영에서 난게 영이다. 그럼 뭔 소리야? 영이 영이지. 영에서 난 거는 영적인 몸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라는 얘기다. 내 말은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썩는 몸으로는 절대 천국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는 죽어야 되고 이게 죽고 씨앗이 죽어야 곡식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곡식으로서 자, 이 영생의 육체가 이거 영적인 몸이죠. 영적인 몸이 자, 육 차원에서는 완성됩니다. 혼은 성화되고 영은 칭의 거듭나고 성령 각성을 하게 되고 영은 혼은 성화되고 육은요 영적인 몸으로 영생을 얻는 몸으로 부활해야 돼. 요 세계가 갖춰질 때 이게 죄가 심화됐죠. 의로움이 심화돼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거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화라 그래요. 영광스러워졌다. 자, 칭의 성화 영화가 사도 바울의 3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보면 계속 이 3단계로 얘기해요. 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이 영적 전쟁에 우리도 참여해야 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겁니다. 그럼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 몸을 우리한테 쏴주셔서 천국 보내준다. 자, 그러니까 근데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쏴주실 거다. 하나님이 쏴주실 거다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영혼 육에서 자, 이미 살아서 변화 산 사건 때 이미 살아서 부활한 몸이 이미 있다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죽기 전에 이미 그분은 영생을 얻으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십자가 사건 훨씬 전에 이미 나는 부활에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요. 전하지 마라. 그때 다시 그 부활체로 계실 때 모세도 엘리야도 부활체로 와서 셋이 얘기를 나눕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래죠. 그래서 그 각각 세분집 지어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이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이 부활체를 살아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분. 그리고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은 뒤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살아서 우린 이미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자 예수님은 뭔가 자력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저는. 근데 사도들은 철저히 예수님이 쏴주시고 하나님이 쏴주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해줄게. 이런 부분도 예수님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너가 해라고 하는. 특히나 도마복음을 보시면 무조건 네가 해입니다. 죽기 전에 너 영생의 몸못 만들면 죽은 뒤엔 답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마복음. 도마복음이 기존 교리랑 충돌이 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죽기 전에 영생의 몸을 못 얻으면 너는 죽은 뒤엔 답 없어. 이래버려요. 예수님.